제천시가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침체된 겨울 관광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. 겨울왕국 제천 페스티벌과 공어잡이, 알몸 마라톤 등 다양한 행사로 관광객 유치에 나섰습니다. 장원석 기자입니다. 동장군의 칼바람 속 겨울 도심의 벚꽃이 만개했습니다. 빛을 이용한 형형색색의 벚꽃 조형물들이 싸늘해진 거리와 상가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. 겨울이어도 좀 따뜻한 분위기의 느낌이 나는 것 같고 좋은 것 같고 도시가 화려해졌어요. 그래서 제천이 이런 데였나? 청풍 호반의 벚꽃을 모티브로 한 이번 축제는 매일 밤 점등 라이트 쇼 등을 펼치며 동화 속 얼음 왕국을 연출합니다. 인기 가수 팀의 스탠딩 파티 공연이 함께 있을 예정이고요. 그리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포즈 이벤트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. 오는 25일부터 의림지에서는 눈썰매장과 함께 얼음다리와 얼음궁전이 선보입니다. 지난달 개장한 옛 동명초 스케이트장은 밤까지 운영을 연장해 겨울놀이 삼각편대를 만들 계획입니다. 겨울이 제맛인 공어잡이와 알몸 마라톤 대회도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. 본격적으로 겨울에 인제나 하천처럼 제천이 겨울 축제의 대표 도시로 갈수 있도록 이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시베리아를 연상시키는 제베리아 추위란 별칭을 가졌던 제천시가 볼거리 많은 겨울 관광지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. CJB 뉴스 장원석입니다.